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큐티 해준 남자 이종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떠한 토크 프로그램에서 배종옥 씨가 나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은 평생 동안 자기 스스로가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망언? 좀 하시더라고요. 패널들이 굉장히 당황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물어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연예계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는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주변 환경에 달려있고 굉장히 상대적인 거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구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 헤매는 것보다 더 낫다. 아, 우리는 이미 욕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도 너무 많고 잘 되는 사람도 너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자꾸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체성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본문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경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선배 세대의 목사님들은 굉장히 능력도 뛰어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어떤 부흥시대를 살아가시다 보니까 굉장히 일적으로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도 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다 이른 나이에 병사하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굉장히 큰 롤모델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셨던 일들이 결코 의미 없는 일들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익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개인으로 보자면 그 개인이 그렇게 일만 하고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사실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많은 일을 한 것이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결국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정적이고 법적이고 행사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 바라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도 작년에는 좀 막 부끄럽게도 출석 인원을 두 배로 늘리자 막 이런 포부 있는 얘기 하곤 했는데 물론 실패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 수를 늘리고 안 늘리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에 신경 쓰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 청년부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냥 너희들이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관계, 한 달 전보다는 오늘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맺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갈망 속에 빠져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갈망에 빠져서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충실한 오늘이 되는 것이다.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eace.